국내외 증시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올해에만 76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 연간 수익률 역시 2018년에 이어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. 관련 이야기 체크해 보겠습니다. 네, 세계 증시가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. 국민연금 하락장에서 좀 견고한 수익률을 내주던 그러한 연기금, 그런 국민연금들 손실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. 좀 충격적인데요. 네, 기사들도 네. 좀 자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네, 네 맞습니다. 내돈 67조가 사라졌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. 맞습니다. 사실 네. 뭐 국민연금 우리 못 받을 수도 있다. 이런 그러니까요. 얘기 나오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약간 오히려 더 감정을 좀 격앙시키는 그런 기사들이 그러네요. 나오고 있는데 네. 역대 최저치입니다. 사실 이런 적은 없었는데.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, 지금 우리 모두 힘든 시장을 같이 맞아요. 함께하고 네. 있다. 좀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. 그 4년 만에 지금 올해 연간 수익률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. 좀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 그 자산별 수익률을 보면은 역시나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19.58%로 가장 수익률이 저조했고 해외 주식도 마이너스 12.59%로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. 그리고 또 이례적인 게 주식에서 원래 까먹으면은 채권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을 같이 사들이거든요. 그런데 네. 국내 채권도 마이너스 4.85% 그리고 해외 채권도 마이너스 1.616% 등 다 모든 자산군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네.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다만 이제 부동산이나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는 7.25%의 수익을 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세를 좀 막아줬긴 했지만 역시 이게 약간 환율, 워낙 강달러 이게 다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이 강달러의 영향을 좀 받은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사실 뭐 전 자산군 모두 지금 뭐 재미가 없었다 상반기에서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근데 국민연금이 사실 수익을 잘 가져다 주고 안정적으로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좀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손실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유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왜 그렇게 수익을 못 낸 걸까요? 맞습니다. 인터넷 뭐 댓글이나 커뮤니티 보면은 네. 아니 그렇게 전문가들 데려가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냐, 뭐 나보다 못한다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나도 이렇게 부럽네요, 뭐 네, 네, 수익. 그러니까요. 네. 막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네. 있는데 이게 뭐 국민연금이 사실 최근 3년간은 수익률 좋았어요. 네. 최근 3년간 계속 이제 뭐 10% 가까운 이제 수익률을 내기도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장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금리 상승,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서 그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럼 빨리 대응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국민연금이 뭐 샀다 오늘은 샀다가 내일 팔았다 이런 플레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연기금이거든요. 그렇게 네. 해서도 안 되고요. 사실 우리의 그 노후 자금을 그렇게 단기성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변화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사실 뭐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연기금이 좀 뭐 안전판 역할을 한다. 연기금이 언제 들어오냐. 그래서 약간 증시 하방을 좀 막아줄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 시장에서도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연기금들이 계속 매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점차 줄이기로 사실 이미 네.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. 대신 해외 주식을 늘리는 건데요. 지금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16.7%였는데 2027년까지 14%로 줄일 것이다 라고 네. 지금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고 같은 기간 해외 주식은 26.9%에서 무려 40%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과거 하락장에서 사실 하방을 좀 막아줬던 연기금의 이제 구원투수 역할이 앞으로 없어진다. 이런 부분들을 좀 수급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그래서 투자분들이 조금 더 좀 뭐라고 좀 질타를 하시는 게 아닐까. 네. 이렇게 국내 주식에서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데 왜 해외 주식에 수익을 내지 못하냐라는 네네.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연기금이 한 달 동안 지금 3천억 원을 넘게 최신에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국내 연기금뿐만 아니라 해외 연기금들은 또 어떠한 수익률을 갖고 있을지 글로벌 성적표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지금 들고 왔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. 네. 네, 맞습니다. 원래 국민연금이 실적을 공시할 때 이런 글로벌 경쟁 네. 그 연기금들의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거든요. 네. 그런데 워낙 지금 역대급으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우린 잘했다. 예, 네.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네. 공개를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실제로 숫자니까 숫자만 보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올해 상반기 그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14.4%, 그리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마이너스 11%, 그리고 이제 유명한 미국 캘퍼스가 마이너스 11%로 이제
국민연금보다 더 하락 그 폭이 더 컸고요. 더 작았던 데가 이제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-7%, 그리고 일본의 공적연금이 -3%로 이제 국민연금보다는 다소 선방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연금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. 중간 정도는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게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뭐 노르웨이나 네덜란드, 이 미국 쪽은 보다 액티브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손실 폭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, 네. 반대로 일본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로 좀 이렇게 패시브한 운영을 하고 있다.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패시브로 하다가 지금 뭐 기금 고갈된다 뭐 이런 네. 얘기 하면서 돈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운용의 전략을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많이 갔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손실 폭이 좀 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, 또 다행히 이제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난 25일 기준으로는 -4%로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이제 또 잠정 실적을 공식 공개하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이게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이야 워낙 정말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국민연금도 애먹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잘 방어를 해가면서 버티고 나중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때 시장까지 좀 기다려본다. 좀 이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전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 기조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. 특히 글로벌 주식시장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올 초 이후에 6개월 연속으로 19%가량 떨어졌다고 하는데요.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좀 힘든 장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문가님들도 좀 많이 힘든 시장입니다. 이럴 때에서 조금 더 현명한 전략 저희 함께 세우시면서 수익으로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체크해봤고요.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